소방서 구내식당이 소방대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현장 출동에 대비하다 보니 소방대원 대부분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겁니다. 근무 시간에는 사무실에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식당을 이용할 수가 없는 형태. 알아서 해주시니까 시간 맞춰서 밥 먹으면 되니까 저희는 훨씬 편하죠. 하지만 거창소방서의 119 안전센터와 지역대 다섯 곳 가운데 구내식당이 있는 곳은 한 곳뿐입니다. 이곳 119 안전센터는 구내식당이 없어 끼니 때마다 배달 음식을 먹습니다. 한 끼 밥값만 7천 원, 한 달에 18만 원을 식비로 써야 합니다. 경남 소방 공무원 한 달 급식비 13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출동 부서다 보니까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배달 음식 위주로 먹게 되고. 외딴 지역에서 하루 두 명씩 근무하는 지역대는 더 열악합니다. 배달을 하는 식당이 없어 직접 차려 먹어야 하지만 냉장고에 쟁여둔 반찬들이 전부. 라면으로 때우기도 부지기수입니다. 보통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 혹시 뭐 드셨어요? 오늘은 라면 먹었습니다. 경남에서 구내식당이 없는 119 안전센터와 지역대는 23곳. 대부분 외딴 지역에 근무 인력이 적은 곳입니다. 하지만 경남소방본부가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곳은 각 지역 소방서뿐입니다. 나머지 119 안전센터와 지역대는 소방대원들이 인건비와 재료값을 내야 해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없는 겁니다. 안전센터의 경우 아직까지는 예산 지원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지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외딴 지역에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근무하는 소방대원들. 가장 기본적인 복지인 식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